다음은 경북 영천 청도에 존경하는 이만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참 사무총장님, 순관이요. 네. 예. 네. 이번에 사실 그 국정원과의 합동 보안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선관위의 그 해킹 가능성에 대한 이런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역할들이 이제는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보호 기반,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점검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라는 그 법에 근거를 해서 국정원이 우리 이 해킹 관련된 가장 그 주무적인 역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52개 우리 중앙행정기관의 중요한 정보자원들은 모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 지난번에 내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해킹 관련된 보안 업체만 하더라도 22군데입니다. 직접 해킹에 관련된 공무원이 20여 명이 넘고 민간 분야에 오신 분들이 무려 100명이 넘는 요원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앙선관위의 그 선거 DB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해킹 관련된 그 대비 사항이 굉장히 적다는 것은 아마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많이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관위 직원으로서 거기 관련된 사람은 세 사람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좀 해킹 관련된 유의미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 관련된 보안 업체도 한 곳입니다. 윈즈라는 곳이 수의 계획을 통해서 6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국정원에 통보한 기반 지시를 보호대책이 지금 100점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자기 걸 평가하니 그리 한 거예요. 근데 국정원이 실제로 해보면은 30점이 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해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 지식에 대해 보호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뭐 인력이라든지 관련된 업체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그것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면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되고 있는 궁극적으로 선거 관련된 DB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관하는 건 어떠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보안 컨설팅을 1회에만 마치지 말고요. 좀 더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선거가 있으면 그 중요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뭐 6개월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해킹과 관련된 국민의 우려들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정책적인 그 과제에 해당하는 것 같고 지금 이행 추진 TF팀이 이미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즉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안 대책 마련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보고를 드리겠고요.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에 대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드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국정원이 해킹을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말씀도 우리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같이 여러 가지 이 선거의 방식의 기기가 도입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나라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정부 선거 시스템의 해킹 방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기관과 협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